제가 한 지금 한 2년, 3년 같이 호흡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장점은 기복이 없다. 그게 얘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뭔가의 불편함을 표현하고 뭔가 경주 준비할 때 많은 불편함을 표현해도 라스트 경주를 딱 시작을 하면 한 2분 30초 동안은 내가 항상 꾸준함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팬들한테도. 그래서 팬들은 항상 이 말을 평가할 때 긴가민가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근데 타는 입장에서는 조교 중에 2주를 준비하면서의 그 말에 대해서는 긴가민가해요. 근데 항상 2분 몇초 동안의 그 퍼포먼스는 확신을 주는 말. 스나이퍼가 예전에 2세 때의 3세, 이제 이번에 4세예요. 이제 항상 말들의 전성기라는 4세, 5세. 예, 접어뒀다고 생각하는데, 2세 때에 타본 느낌은, 그니까 뭔가가 많이 부족한 느낌? 그래도 항상 우승권에는 진입했고 있던 마필. 3세 때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인데, 얘는 운이 좋은 말? 왜냐면 항상 약한 레이스? 그리고 언어 강자가 부러졌을 때에 또 입상이 가능했던 말? 근데 지금 4세 때에 들어와서 얘 뛰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얘가 뭔가를 해낼 것 같은 말. 이제 어떤 경주를 가도 얘는 해야 되는 말.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지금은 모든 걸 조금씩 장착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아, 각 마방마다 이제 조교사님들 스타일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40조의 마방 옮긴 지가 지금 한두 달, 석달 정도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송문길 조교사님이 제가 어마어마도 타면서 이제 부산 원정도 가고 했을 때 말을 항상 2주 정도 준비를 하잖아요. 2주, 3주 준비를 할때 마방에서의 눈빛이나 그때의 포스를 항상 그분 되게 캐치를 잘 하세요. 근데 스나이퍼가 처음에 여기 40조에 왔을 때의 그런 훈련 모습이나 이렇게 보여주는 눈빛이나 이럴 때는 되게 그래도 여기 서울에 대표하는 말이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송문길 조교사님의 눈에는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봐요. 이번에 대통령배를 준비하면서. 근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배 끝나고, 뭐 마무리를 잘, 대통령배 뭐 2등 왔지만, 뭐 어느 정도의 만족할 성적을 낳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제 한 2주 정도 휴식기간을 간거 지금 이제 우리가 가장 큰 마무리에 대한 그랑프리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저도 오늘 타봤지만, 타고 나서 얘 아무리 훈련이 잘 돼도 얘가 긴장감이 있고 뭔가에 지가 불편을 느끼면 눈빛도 틀린다고 얘기하는데 저도 이제 40초 마방에 말을 타면 항상 그 말들의 눈빛을 먼저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한달 전에 봤던 스나이퍼하고는 제 느낌에는 틀렸었어요. 뭐 조교사님 느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눈빛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얘한테, 우리한테 비춰주는 그런 느낌이, 와, 얘 뭐지? 이런 느낌? 강해졌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지가 이제는 이길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와, 말이 확 변했다. 이게 아니라, 예전에 뭔가의 부족함을 계속 찾고, 뭐, 부족함에 느끼는 거를 저한테 계속 조교 때도 저한테 표현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조교했을 때는, 아, 부족함이 오늘은 발견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아, 얘가 강해졌어요. 이제 모든 경주에서, 모든 뭐, 대해서 항상 누구도 이길 자신이 있어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부족했던 거를 얘가 지금 채웠구나. 이런 생각. 제가 어떤 말을 타고, 이제 한 시대를 풍미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 시대를 풍미하는 말들이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근데 그 2인자들은, 그냥 2등 왔구나 하고 잊혀지고, 아, 2등 왔구나. 아, 역시 그 말은 최고야. 근데 지금의 그랑프리도 스토리를 보면, 역시 최고야라는 말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 2인자가 항상 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말한테 이기려고 뭐든지 지금 뭐든지 막, 그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게 도전하면서, 전반기 때 얘한테 거의 한 10마신 이상, 9마신 이상 쳤다면 후반기 때뭐 2, 3마신 안쪽으로 탁탁 들어오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그 포인트가 있어요. 이 말이 이길 수 있는 포인트가. 근데 이 말이 한번 이기고 나잖아요.
그로부터는 계속 이길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그 포인트가 왠지 가깝다?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직까지 멀었어 이게 아니라 왠지 2024년 그랑프리에 저의 바람이고 스나이퍼의 바람일 수도 있는데 그 포인트가 이 경주였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지금은. 잘 해야죠. 노력해야죠, 이게 아니라 진짜 잘 해야죠. 예. 그게 이제 서울에 항상 그랑프리에서는 이제 또 부산이랑 또 서울하고 마무리하는 그런 최고의 코리안 프리미엄 말들이 이제 다 올라와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뭐 열심히 했어요. 뭐 열심히 했을게 뭐 예전에는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으니까 뭐 후회는 없어요. 이게 아니라 지금은 잘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잘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잘 준비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이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고의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고객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돋보이는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준비하고 있고, 가장 인기가 좋고, 가장, 사람들이, 네가 그랑프리 우승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잘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부담이 절대 덜하진 않아요. 절대 덜하지 않고, 글로벌 히트라는 김혜성 기수, 글로벌 히트가 또 김혜성 기수라는 그런 최고의 여성 기수에 대한 지금 두 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대단한 거 저도 인정을 하거든요. 뭐, 히트도 잘 뛰고, 김혜성 기수도 워낙 이 말을 위해서 엄청나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또 레이스 운영하는 거 보면, 예전에 레이스 운영하는 거 답지 않다라고 정도로 엄청나게 제가 이제 글로벌 히트도 무섭지만 김혜성 기수의 그 요즘 차분함이 더 무서울 정도거든요. 저도 경험이 되게 많은 기수라서. 근데 저는 도전할 입장에서 뭐 조금은 덜 부담돼 이게 아니에요. 그래도 스나이퍼는 서울의 대표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2등을 목표로 뛰어야죠. 이런 거는 제가 단일도 없어요. 2등을 목표로는 출전을 안 해야죠. 예. 네. 어쨌든 우승권에 결승선에서 가장 먼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도 하고 그 이미지 트레이닝에 맞게 훈련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저기 사립조 스태프들이 워낙 또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는 나중에 결과로 보여주는 게 저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긴장 안 낮추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면 이게 저도 아까 계속 지금 한 2주가 남았잖아요. 이미지 트레이닝은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거의 또 비슷한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계속 그 포지션에서 이 스나이퍼가 우리 이 친구가 계속 조금 지고 또 많이 질 때도 있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다른 뭐 경주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이길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찾지 않을까? 저는 진짜 지금 계속 찾아가는 입장이고, 이제 김혜성 기수의 글로브 히트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지켜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뭐 서로 솔직히 조금은 덜 부담되지만 그래도 제가 찾는 과정이 그렇게 막 쉽게 찾고 이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말도 그렇고 두의 말도 그렇고 기수도 그렇고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우리 경마 팬들이 그랑프리라는 그런 명칭도 대단하게 축제라는 그런 플러스 그런 단어가 붙기 때문에 경마 팬들이 물론 많이 오실 것 같아요. 물론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이제 서울 팬들은 서울 팬들, 그 부산 팬들도 부산 팬들 또 김혜승 기수가 또 여성 기수잖아요. 여성 기수 또 남성 기수에 대한 그런 또 대결 구도 그렇게 너무 이제 이번 그랑프리는 어떤 명칭부터는 다 대결이에요. 예. 거기에서 누가 살아남느냐의 그런 구조기 때문에 정말 와주셔서 너무 큰 응원해 주시면 아무래도 그 응원 소리에 이제 서울의 팬들이 더큰 응원을 해 주시면 그 응원 소리에 스나이퍼가 더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고 있어요.
왜냐면 길을 벗기고 뛰기 때문에 소리 막 질러주면 아 이게 자기한테 주는 응원이라고 생각하면 더잘 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